김동준의 스몰 캡졸리아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가지 스몰캡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화면을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힌트를 얻으셨을 것 같긴 한데 오늘 어떠한 기업을 소개를 해주실 예정이십니까? 네, 한국카본입니다. 세 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공장이 화재가 있었고 또 합병이 있었고 최근에는 또 증여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벤트가 일단락되고 2분기부터 우상향 실적이 되면서 실적 모멘텀이 강력할 거라는 측면입니다. 또 장기적으로 성장성을 위해서 다각화를 추진했는데 방산과 전기차 부분에서 장기적인 성장성 또 성장 모멘텀이 부각될 회사입니다. 네, 한국카본을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고 시가총액 순위는 327위인 기업이고요. 전체 시가총액은 6,463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아마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조선 뭐 관련 기업으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앞서서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세 가지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공장 화재, 합병, 증여 이렇게 아주 굵직굵직한 이슈가 있었는데 먼저 공장 화재부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화재가 발생을 했고 뭐 어떤 영향이 있었고 앞으로의 전망 뭐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23년 4월 달에 밀양 공장이 화재가 났습니다. 최종 가공 라인 쪽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생산에 차질이 있어서 일부는 경쟁사 등에 외주 위탁 생산을 했습니다. 복구를 빠르게 진행해서 생산 라인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23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생산 설비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서 주 생산 설비라고 하면 CNC 머신입니다. CNC 머신이 기존에 4대였는데 이제 9대를 구축을 했으니까 기존 대비 생산 능력은 2.3배가 정도 늘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설비가 들어왔고 또 신규 인력이 되다 보니까 가동률이 부진했습니다. 이 가동률이 금년 1분기까지 부진했고 2분기에 램프업이 되고 하반기부터는 레벨업,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제 화재가 발생이 됐고 보험 수익도 있었고 또 유형자산 손상차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궁극적인 것은 생산 능력이 늘었고 또 성장성과 더불어서 수익성 개선에 기여를 할 거다 이런 측면입니다. 공장에서 화재가 났지만은 결과적으로도 보면은 캐펙스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성장성이라든지 수익성 자체가 늘어났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주력 사업을 함께 볼 텐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단열 보냉제를 공급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이 업황은 현재 어떤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함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요 산업 궁극적으로는 이제 천연가스 계열이죠. 우리가 LNG라고 하죠. 천연 액화가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하 162도에 냉각을 시켜서 가스를 기존의 기체 대비 600분의 1 정도로 부피를 축소해서 네. 하는 게 LNG가 되겠습니다. 자, 이 LNG 선에 이제 LNG를 운반하는 조선의 보냉제 그리고 그 핵심 부품 사업을 갖고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LNG 보냉제 하면은 동성화인텍하고 한국카본이 양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LNG 보냉제가 보통 이제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1차 방벽, 강점을 갖고 있는 건 동성이고요. 2차 방벽, 이제 한국카본이 거의 독점적인 상황이고 폴리우레탄 폼, 그리고 단열 파이프로 구성되는데 특히 이 2차 방벽의 경우에는 대단히 경쟁력이 뛰어나서 수익성이 우수한 사업인데 리지드 2차 방벽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점유율, 그러니까 MS가 100%고요. 플렉시브는 70%입니다. 그래서 뛰어나게 LNG 보냉제에서 양분을 하고 그 핵심 부품인 2차 방벽, 트리플렉스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확보하겠다는 측면입니다. 우리가 LNG 환경은 과거에는 한국과 일본이 수입하고 카타르가 수출하는 거의 그런 구도였는데 이제는 크게 수입국이 좀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죠. 대표적으로 유럽입니다. 러시아산 가스로 이렇게 파이프로 오던 게 그렇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럽이 수입국으로 급부상을 하고 있고 물론 중국도 있지만은
또 수출국의 측면에서 보면 카타르에 이어서 모잠비크 그리고 미국까지 가세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고 국내 조선 업체들이 LNG 선박에 대해서는 수주도 그렇고 인도량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측면입니다. 자, 내부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동안 LNG 보냉제는 현대 삼성이 사용하는 마크 3 타입만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그 과거 이제 대우 현재 하나오션이 쓰고 있는 NO96 타입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도 LNG 보냉제에 긍정적이다. 또 다른 측면은 23년만 해도 암모니아 추진선,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통해서 엔진을 쓰는 거죠. 네. 이 추진선이 급격하게 글로벌 발주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LNG 추진선에 대한 매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또 육상, 해상 쪽에서의 플랜트까지 감안하면 수요 환경은 좋다. 그리고 양분하고 있지만 2차 방벽에서 특별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업황, 실적이 LNG 보냉제 쪽에서 예상이 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일단 뭐 산업 자체가 좋고 또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카본은 또 조선 3사에도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러한 부분들 참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사실 미래 성장성을 생각을 해보면은 사업을 다각화시키는 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제 LNG 보냉제 쪽 말고 이제 본사도 그렇고 자회사를 통해서 하는 비즈니스가 여러 가지입니다. 카본 소재, 대표적으로 탄소 섬유 쪽으로 하고 있고요. 네. 탄소 섬유는 대단히 철보다 강도는 높지만은 또 가벼운 쪽이고 네. 두 번째로는 GP, 글라스 페이퍼, 그러니까 유리 장섬유 쪽인데 이쪽 사업도 좀 하고 있고 또 방산, 항공 우주, 그리고 차, 모빌리티, 그리고 철도까지 내외장적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23년 9월에 이벤트 중에 하나가 합병이 있었습니다. 한국 신소재. 이게 이제 복합 소재 업체인데 세 가지 제품입니다. 유리 섬유, 탄소 섬유, 그리고 프리프레그라는 중간재 형태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관계사였지만은 합병을 통해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경영권 강화가 됐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보냉제에 들어가는 유리섬유 쪽, 2차 방벽에 특히 중요한 파트인 유리섬유 쪽을 내재화를 해가지고 네. 수익성 확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방산과 전기차 부분에서 이 부분이 성장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25년, 26년에 방산 전기차 부분이 특히 카본을 이용한 또 유리섬유를 이용한 쪽에서의 성장 모멘텀이 나타날 거다. 이게 바로 성장성이 제고될 측면입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산업도 참 좋지만은 그뿐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여러 가지 성장성이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에 대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또 실적 부분을 함께 만나보고 갈 텐데 실적 자체는 좀 부진했습니다. 다만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된다면 말이 달라질 텐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이제 뭐 중소 중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이제 지정 감사인인데 네. 23년에 이제 회계 감사인이 변경이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23년 실적은 깐깐하게 했을 거다. 시작을 했을 거다. 이런 측면이 될 수 있는데 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이벤트 화제도 있었고 합병 이슈가 있었는데 23년 3분기부터 금년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YOY 마이너스 이익을 좀 기록해가지고 실적이 네. 부진했습니다. 근데 이제 뜯어보면 금년 1분기에는 별도 영업이익은 75억인데 연결 영업이익이 26억입니다. 그래서 별도 본 사업은 턴어라운드가 됐는데 네. 자회사들, 성장성을 위해서 선투자를 했던 자회사들 실적이 일단 1분기에 큰 걸림막을 했었다는 건데 근데 이제 1분기까지 신설비에 대한 가동률이 부진했기 때문에 네. 75억도 별도 영업이익이 좀 마땅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자, 2분기부터는 별도 영업이익이 크게 점핑을 하면서 네. 자회사에 대한 손실 부분을 상당히 상쇄를 할 거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환율도 좋고 신설비 가동률 효과 때문에 단기 실적은 대단히 뛰어날 거다. 그러니까 분기 실적, 2분기부터 우상향 실적이 뚜렷할 거라는 측면이고 장기적으로는 역시 방산하고 전기차 부분에서 실적이 들어올 거다. 다만 24년, 25년은 미래산업을 위해서 투자했던 선투자, 자회사들 때문에 연결 영업이익이 별도보다는 크게 낮을 거라는 측면입니다. 지금 컨센서스 기준으로 24년 영업이익은 366억입니다. 전년 대비 100,
165억보다 크게 늘어나긴 하지만은 계략적으로 본다면은 본사 기준으로 별도 기준으로 보면 500억대 전후의 실적인데 자회사들이 까먹어서 366억 정도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충분히 상회하는 실적이 예상되고 참고적으로 25년의 컨센서스 실적은 영업이익이 600억 정도니까 실적 우상향 추세를 가는 건 분명하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화재난 공장의 신설비 가동률 효과,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사업에서의 성장 모멘텀이 장기적인 실적 우상향을 그려줄 거다. 이런 측면입니다. 사실 이번 해만 보면은 한국화분의 실적 성장세는 뚜렷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연결 기준이냐 별도 기준이냐에 따라서 자회사들이 아무래도 미래 성장 산업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약간 좀 미스가 날 수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 괜찮다라고 저희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마 또 가장 궁금해하실 것들이 주가일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2,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선은 이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업력 40년이고 이미 이제 창업 이제 2세에서 3세 경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세 경영을 되기 위해서 관계사 합병이 23년 9월에 있었고 금년 6월 3일 날 또 일부 증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문수 대표님께서 일부 증여를 해서 과거에는 조문수 대표님의 지분율이 18%였습니다. 이제 창업 3세인 조현호 전무 지분율이 과거 4%에서 일부 증여, 6월 3일까지 증여를 감안해서 이제 17%로 최대 주주가 바뀐 상황에서 3세 경영의 어떤 변화가 어떻게 날 것인가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알다시피 이제 증여는 앞뒤 2개월씩 그러니까 6월 3일 달 했으니까 그 가중평균 주가로 이제 증여 세금이 이제 산출된다는 거 참고로 하시고 주주별 구성을 본다면은 최대주 특수관계인이 34%, 자사주가 5% 정도입니다. 근데 이 합병, 화재 이런 과정 실적 부진 속에서 5% 이상 지분을 가졌던 국민연금하고 한국밸류가 5% 이하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내 기관들은 투신권과 그다음에 연기금이 사서 5% 이상 지분 신고를 할 것인가. 업종 대표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이제 관심을 끌 수 있는 분야가 이제 외국인입니다. 네. 이미 이제 그 동성 화인텍의 외국인 직무들이 한참 높은 상황이고 또 한국화본도 과거에 최고 지분율 외국인 지분율이 12% 가까이 된 상황입니다. 이제 어제 기준으로 이제 3.8%입니다. 우상향 실적이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또 성장성이 감안되고 시총이 늘어난다면 이 3.8%인 외국인 지분율은 높아질 거다. 그래서 뭐 두 자릿수까지 가면 좋겠지만은 5%에서 10% 정도만 가더라도 주가의 레벨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주가를 본다면은 역사상 최고가는 16,200원이고요. 역사상 최저가는 1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최바닥은 10,000원이고 심리적 기술적 바닥은 11,000원 정도입니다. 지금 11,000원 정도에서 12,000원 후반대까지 와가지고 12,000원 정도 조정인 거는 매력적이다. 그리고 이런 추세로 본다고 하면은 또 업종 대표적이고 실적이 우상향 지속적이고 성장성이 감안된다면 충분히 과거에 누렸던 최고 주가를 돌파할 개연성이 있는 40년 업력의 중견 우량주다. 그리고 조선인 LNG선 그리고 앞으로 방산과 전기차에서 성장성을 그려볼 회사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화본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단 16,000원대까지 주가 흐름 저희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